또 혼술 계획 있으신가요? 저 오늘 혼술 촬영 나가요. 오늘 이따가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혼술은 적당히인가요?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요.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뿐이지. 오늘 와인바 엔딩, 오늘도 와인바를 가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. 오늘은 와인바를 가지 않는다. 하이, 리비입니다. 오늘은 아까 라이브하고 혼술 촬영하러 나가볼 겁니다. 아까랑은 얼굴이 좀 다르죠? 혼술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삼겹살을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삼겹살을 먹을 건데 아 지금 시간이 딱 그 8시 때쯤이라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단 말이죠. 근데 더 이상 기다리기엔 나도 배고파. 나도 삼겹살 먹어야겠어. 그래서 쓱 동네에 둘러보려 나가려고요. 동네 날씨 좋아가지고 사람 많을 것 같은데. 여러분 여기는 꽃삼정이라는 곳입니다. 원래 몽골국인가? 몽골생국. 제가 가고 싶었던 삼겹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부금이 아주 짱짱해요. 그래서 못 가고 다른 후보들을 걷는 중에 소주 맥주 3,000원이라는 팻말을 보고 그냥 홀리듯이 여기로 들어왔어요. 10시 반까지만 영업하신다는데 손님도 꽤 많고 그래서 여기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왔고요. 메뉴는 꽃삼겹, 생삼겹으로 그냥 간단해요. 간단한데 고기 종류보다 사실은 곁들임이 더 많다. 그래서 일단은 꽃삼겹 2인으로 기본으로 주문을 했고요. 먹다가 뭐 부족하면은 찌개, 냉면 이런 거를 한번 먹어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주를 안 시켰구나. 감사합니다. 뭔가 삼겹살에는 요 컬러가 맞는 것 같아. 아직 삼겹 나오기 전이지만 잠깐만. 여기 대구 소주에 냄새가 소주하고 이런 향이 다 빠져서요. 네. 살짝만 소주처럼 제가 부산에 서초까지 와도 괜찮았던 한 거라. 아 네. 서울에서는 이렇게 어린 한때지로 이렇게 말아서 파는 데는 없더라고요. 어... 국회. 얘는 매운 김치거든요. 매운 거 못 드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. 매운 김치요? 네, 김치를 원래 실비 김치 컨셉으로. 아, 매운 김치요? 네, 엄청 맵게 먹었는데 어르신들한테 좀 혼나서 조금 맵게 맞췄어요. 아, 아 매운 김치라 들어가지고. 사장님,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일로 옮길 수 있나요? 어렵으면 아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 너무 죄송한데 이 야외 바이브를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날씨에 삼겹살에 소주면 얼마나 행복하게요. 짠. 굽기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맛있어.
고사리도 구워야지. 짠. 맛집은 원래 이렇게 걷다가 들어가야 돼요.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고기, 구워먹는 고기류를 엄청 사랑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구워먹는 고기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한번 딱 삘받는 날들이 있어요.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 맛있는 날? 짠! 망원동이 편하다. 망원동 너무 좋아. 마포구 사랑해. 참 여러분, 컨텐츠 제목이 혼비백전으로 정해졌어요. 제가 혼술 컨텐츠 올리는 시점하고 촬영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걸 따로 공지를 못 드렸는데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것이 일단 혼비백전이었기도 하고 그 혼비 100잔 뒤에 한 잔, 두 잔, 세 잔, 네 잔 해가지고 100잔까지 채우는 그것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. 그래서 일단 콘텐츠 제목은 혼비 100잔으로 정해졌다. 축하합니다. 축하샷. 생삼겹을 메뉴에 있는 거를 하나 시켜보는 게 낫겠죠? 그리고 나서 꽃삼겹을 시킬지 생삼겹을 시킬지 정하는 게 낫겠죠? 근데 반찬이 마음에 든다. 와, 뜨거워.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? 뜨거우면 뭐 물로 식히고 소주로 식히고.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사장님이 너무 친근하고 기분이 좋아요. 여기 삼겹살. 일단 그냥 소금만 찍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찍어서 먹어볼게요. 지방기가 원래 좀 많은 고기인 것 같아요. 그거를 꽃삼겹으로 썰었을 때는 되게 약간 지방기가 안 느껴지듯이 거의 통통 치면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고기였다면 이렇게 먹으면 지방기가 토실토실 느껴집니다. 이거는 그 삼겹살 지방기 쭉쭉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짠! 감사합니다. 그리고 꽃삼겹도 2인분만 더 줘. 꽃삼겹. 꽃삼겹이 맛있는 것 같아. 그냥 바로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얘는 우렁 된장찌개입니다. 우왕. 사실 술 먹을 때는 제가 탄수화물을 잘 안 먹거든요. 냉면 제외. 약간 해산물 시원한 맛으로 낸 된장국? 여기도 원래는 밥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밥 빼달라고 했습니다. 짠!
항상 술 먹으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손가락이 이렇게 되더라고.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손가락이 항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. 한 소주 한 병부터 이렇게 돼. 그러니까 제가 주량이 소주 한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, 여러분. 내 주량은 언제나 소주 한 병이야. 코스 삼겹 2인분. 나 운동은 편하긴 하다.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망원동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죄송하거든요? 죄송하니까 한잔해. 아니 이거를 아까 전에 라이브 할 때도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제 6년이 넘었잖아요?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이제 학생이셨다가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대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술 드시다가 이제는 엄마가 되셔서 뭐 애가 벌써 2살이에요, 4살이에요 이런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해지는 거지. 근데 뭐 그렇게 저랑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일단 고맙고 고마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6년 동안이나 나랑 친구를 해준 거 아니야.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. 그리고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변한 줄 알았거든요. 실제로 보면 변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. 인간이 제자리 걸음이면 안 되잖아. 물론 그 6년 와중에 꿈도 찾았고 새로운 것들도 시작했고 나름대로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즐거우신 방향으로 유튜브도 좀 더 많이 변화하려고 해볼게요. 유튜브에서는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.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야. 짠. 근데 지금 옆에서 걸레질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냉면까지 시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영업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. 짠. 감사합니다. 냉면, 물냉면입니다. 고깃집 냉면은 또 이 면발이 생명이거든요. 저 사장님 죄송한데 소주 한 병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네네. 술 먹을 때 냉면을 먹으면 이래서 안 돼. 해장이 돼버리거든. 해장이 돼버리면 술을 더 먹을 수밖에 없거든. 감사합니다. 사실 냉면 첫 경험 다들 그거잖아요. 부모님이랑 가족 모임 있을 때 고깃집 외식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먹는 냉면. 저는 그게 제 인생 첫 냉면이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기억도 안 나는 뭐 대충 7, 6살, 8살 뭐 그 사이에 어떤 무렵에 제가 냉면을 제 앞에 놓인 걸 다 먹고 외삼촌 냉면에 젓가락을 뻗어가지고 외삼촌 냉면을 뺏어 먹었어요. 저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외삼촌한테 혼난 첫 경험? 약간 그 아 남의 걸 뺏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운 그 경험? 그래서 엄청 혼났거든요. 뭐라는지 모르겠다. 짠! 빨리 굽고 불을 꺼버릴게요.
같습니다.